안녕하세요. 렘브란트 총괄 셰프 이우훈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와 그리고 양고기의 렘을 합쳐서 렘브란트라고 레스토랑이고요. 화가처럼 예술적인 작품을 음식에 표현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고기의 모든 부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고기에도 저희가 먹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위들을 사용을 해서 양고기 오마카세를 만들었습니다. 해볼게요. 그럼 그 부위는 뭐예요? 양 프렌치레이입니다. 저희가 쓰는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산 양고기를 쓰는데 3개월 미만의 양만 써요. 호주는 조금 더 초원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양이 조금 더 질기거나 근육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질랜드산은 아무래도 가다놓고 키우기 때문에 조금 더 육질이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 양 뼈와 뼈 사이에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제거를 해줘야 드실 때 조금 더 이물감이 없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음은 양 등심을 손질해 볼 건데요. 저희가 실로 말아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양 살치살. 네, 질긴 지방이 있는 부위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 결 반대로 칼집을 내서 해주시고 양혀는 제일 위쪽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부위만 그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자르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공기와 접촉돼서 되게 많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굽기 전에도 바르는 오일인데 버섯으로 오일을 만들어서 감칠맛이 더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사진 찍을 때 빛나라고 이렇게 먼저 오일을 한번 발라줘요. 아무래도 이제 버섯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이런 것들을 고기를 상하 보완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캐비어, 그리고 호두, 그리고 프렌치 렉, 그리고 양 등심, 그리고 암염, 살치살, 양혀, 송화버섯, 그리고 홀 프렌치 렉. 생강이랑 간장이랑 만든 소스를 가지고 한번 발라서 준비를 해준 다음에 구울 때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더 발라가면서 구울 겁니다. 양고기 시즌. 소금을 어느 정도 뿌려주고 지방 쪽에는 조금 더 많은 소금을 뿌려도 녹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버섯 오일 마르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감칠맛을 조금 더 주는 효과도 있어요.
양고기는 껍질 지방이 많은 쪽부터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한번 쭉 찍고 계속 뒤집어 가면서 할 거거든요. 얘가 사덕이라서 빨리 타서 이제 돌릴게요. 첫 번째 메밀타코 같은 경우에는 1200 상큼한 맛을 돋구기 위해서 양고기와 그리고 돼지감자 피레를 이용해서 고소한 맛을 줬고요. 양배추 사우크라우트와 그리고 연근 피클을 이용해서 상큼한 맛을 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생강이 들어간 간장소스로 화덕에 발라가면서 구웠던 양서를 제일 먼저 깔아주시고요. 다음에 화덕에서 구운 느타리버섯, 비네그렛에다 버무린 소스고요. 모양을 잡아서 위에다 올려주신 다음에 계열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맺힌 모양처럼 뿌려주시면 됩니다. 양설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 냄새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간장 양념을 이용을 해서 양 냄새를 많이 줄인 다음에 상추와 그리고 마늘을 싸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양 지방을 이용한 육회, 한우 우둔살이에요. 저희가 훈연한 간장을 소스에 섞어주고 반 건조된 옥수수, 를 넣고 이거는 호두로 만든 에멀전이고요. 브레드를 올려준 다음에 호두 에멀전을 짜줍니다. 피클로 만든 게리에 양 지방이요. 아까 고기를 이걸로 녹여서 감싸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리 피클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카다미아를 슬라이서로 밀었어요. 그래서 타임 잎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파슬리 오일. 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잣을 이용해서 많이 먹는데 저는 잣이 아닌 호두를 이용해서 한국의 육회를 먹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줘봤거든요. 그래서 양 지방과 그리고 간장 소스 그리고 거기에 너티한 호두 에멀전까지 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한국의 육회랑 거의 비슷한 맛을 줘봤습니다. 다음은 살치살 메뉴고요. 다진 상고추 장아찌를 제일 아래 찌랑까지 발라서 구웠던 양 살치살을 제일 아래 갓 지은 밥에 요거트 마요를 충분히 넣어서 줍니다. 다음에는 고추부각 실파예요. 실파를 가운데 올려주시면 됩니다. 살치살 같은 경우에는 하랄푸드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요거트를 먹는 기분으로 먹는데 요거트만 먹으면 너무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추 장아찌나 아니면 찌란 같은 조그만 매콤함을 주어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프렌치랭. 숯불에서 구운 팽이버섯, 그리고 송화버섯, 얇게 썬 깻잎, 구워놓은 프렌치랭, 그다음에
잘 구워진 그 다음에 백목이 버섯, 마지막으로 동충하초, 그 다음에 들깨 소스. 우리가 평상시에 들깨, 버섯 들깨죽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버섯들과 양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프렌치 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프렌치 렉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프렌치 렉도 똑같이 양갈비 위에 된장을 넣고 나물처럼 만든 포항초를 먼저 올려주고요. 구운 포항초를 올려줍니다. 튀긴 포항초. 똑같은 야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각자의 다른 맛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새발나물까지 올려주시고, 소국이라는 꽃이에요. 소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꽃과 다르게 가장 맛이 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포항초 그리고 같이 먹는 양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섯줄을 뿌려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포항초나 봄통 같은 경우에는 제철 재료로 겨울에 되게 맛있는 맛을 내는 재료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리 기법과 한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도 조리 방법이 다름으로써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거를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로구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고기나 어떤 고기를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맛은 직화된 숯에 구워 먹는 맛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식사를 끝나고 나서 밥이나 국을 먹는 문화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먹게 되지만 저는 이제 쌀국수로 양의 특유의 향이랑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에 하나인데, 고구마랑 김치랑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맛있다고 느껴서 저는 고구마하고 김치 같이 먹는 느낌으로 디저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양고기라는 고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낯선 고기이고,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많이 소비되지 않는 고기인데, 양고기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코스 요리를 통해서 양고기도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레스토랑이 렘브란트 레스토랑입니다.